어 왔구나. 난 땡보야. 여행은 식도락. 밥 먹고 커피 마시면 하루가 끝나. 그런데 숙소에 쓸 돈을 먹는 데만 썼다? 이거 아주 이상한 놈들이지. 그게 우리야. 가자. 넌 해봤어? 난 해봤어. 나는 땡보야. 태국에서 맛집 기행 넌 해봤어? 난 해봤어. 한 달간 잠을 포기하고 먹기만 했더니 아 이제 여기저기 좀 알게 됐어. 물론 내가 간 곳들을 여러분들이 다 갈 리가 없으니까 관광지 탑5 한번 해보고 내 마음속의 맛집도 스페셜로 준비했어. 주간인데 태클은 걸지 마. 자 그러면 5위 파타야의 인도 전통 카레 가게. 세계 어딜 가나 중국인 인도인 진짜 많잖아. 이 마드라스 달바 파타야에는 젊은 인도인들이 많아. 깔끔한 식당에서 정통 카레를 먹어볼 수 있어. 메뉴가 워낙에 많으니까 좀 알고 가는 게 좋고 우리는 뭐 닭고기, 양고기로 된 카레를 먹었어. 버터 난이나 뭐 그냥 난 그리고 카레 넣어주는 난까지 먹어봤는데 아 여기 오면 무조건 망고라시 먹어봐. 근데 가격은 되게 비싸다. 위치는 파타야 센트럴파크 근처 센트럴 센터 건너편 거리에 빨간 간판을 찾아봐. 자 바로 4위 여기는 후아인인데 생소할지도 모르겠네. 왕의 휴양지라고도 불리는 여기는 태국 왕족들이 오는 곳이야. 방콕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곳이 이 후아인 바다인데 거기서 우리는 유럽인 남편과 태국인 아내가 함께하는 지중해식 레스토랑을 만날 수가 있지. 깔끔한데 또 비싸기도 한 그런 레스토랑인데 뭐 꼬치구이, 토마토 스튜, 스파게티 뭐 이런 거 먹었어. 인당 1000바트 정도 되니까 꽤 비싸. 그래도 가격만큼 양도 많고 맛도 맛있었던 그런 맛집이었어. 유럽을 한 달이 넘게 갔다 온 가프로스도 인정한 맛집. 후아인 바다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한번 들르자고. 자 나 빠른 게 좋아. 3위 끄라비 호텔 골목의 인도식 퓨전 태국 식당. 사실 뭐 길가다 들린 건데 이야 그거 맛집이더라고. 그 미얀마 출신 새댁이 운영하는데 백반집 스타일이라 뭐 많은 것들을 먹어볼 수 있지. 우리는 저녁도 먹고 다음날 아침도 먹었어. 저녁에는 똠양꿍 뭐 파인애플 볶음밥 이런 걸 먹었는데 아 갑부르스가 파인애플 볶음밥 진짜 좋아하고 또 분위기가 좋아서 여기서 친구 한 4명 생긴 것 같아. 애기 놀고 있고 손님들도 즐거워하고 난 너무 재밌었어. 근데 이제 양식은 시키지 마. 맛이 없어. 위치는 우리가 묵었던 비투 호텔 쪽에 들어가는 그 골목길 초입에 있더라. 작지만 문 없이 오픈되어 있는 거라서 보면 딱 알 거야. 자 가보자. 2위 여행자의 도시 빠이. 치앙마이에서 산을 넘어 726개의 커브를 넘어야 도착할 수가 있지. 아 여기 뭐 두 자매 식당이 있어. 근데 그 자매는 사실 애기들 얘기하는 거였어. 아이 귀여워. 태국 어디나 가려면 있는 백반집 같은 거고 우린 뭐 언제나 파인애플 볶음밥과 똥양꿍 그린 커리를 먹어. 음식은 뭐 그냥 맛있어 너무. 그리고 사장님 친절해. 그리고 다른 데서는 접시 하나 갖다 주고서 그걸 추가비를 받더라고. 근데 난 여기서 디저트 서비스 처음 받았잖아. 아 감동이야. 여기는 빠이의 중단부에 있으니까 한번 꼭 가보길 추천해. 아 그리고 대망의 1위 딤섬 맛집. 아니 뭐 태국 가서 딤섬을 먹냐고? 진짜 맛있어. 아니 입이 심심하니까 밤에 막 돌아다니다가 내 인생 첫 딤섬 맛집을 왔는데 냉장고에서 바로 직원이랑 가서 고르는 거거든. 야 여기 찜실인데 여기 들여보내주더라. 이렇게 바로 쪄서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저 탑을 세워버렸어. 평소에도 난 만두를 모든 한 판 혼자 먹어. 방콕에 가게 된다면 제발 나 대신 한 번 더 가줘. 나 너무 가고 싶어. 자 이제 여러분들은 평생 안 갈 만한 곳들인데 빠르게 넘어가자고. 무크단의 신촌으로가 대망의 스페셜 1위. 우리 아직 얼굴 미공개인 메이 사장님이 운영하는 곳이지. 우리는 부산포차라는 이름으로 운영할 때 갔었고 지금은 신촌으로래. 아 태국 한식당 많이 가봤는데 여기가 진또배기. 참기름 맛이 난다니까. 진짜 이게 신기한 거야. 여기 사장님 홍대 출신이거든. 대화 한번 재밌게 해보고. 식당은 무크단이라는 동네에 있어. 거기 메콩강변 옆에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동쪽에 거기 가보면 돼. 정통 태국 국수를 먹어보고 싶다면 여길 위해서라도 낙콘사완이라는 곳을 꼭 가봐. 말 그대로 가성비가 대박이야. 특히 여기는 어묵 중심인데 뭐 수코따이 올라가는 길목에 있으니까 아 이거 여행하는 사람들도 갈만하지 않을까 싶어. 난 낙콘사완에 있는 짜오프라야강 근처에 있어. 거기 꼭 가보길 바래. 자 3위 분추키친인데 라오스 국경의 농카이에 있는 베트남 식당이야. 이 큰 메콩강에서 잡아올린 민물고기인 것 같은데 야 난 생선을 갈비로 뜨는 건 또 처음이라니까. 육즙에 탱글탱글한 식감이 장난 아니야. 근데 이 식당엔 던전 주인이 있어. 저 주인 할머니를 조심해. 위험한 사람이야.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우정의 다리 앞에 있으니까 농카이에 가게 된다면 꼭 가보길 바라고요. 자 마지막 식당은 치앙다오. 치앙마이 위쪽에 있어 북쪽에 있다는 거지. 여기서 우린 태국의 족발을 만나게 돼. 태국 족발은 그 물이 자박자박하거든. 우린 졸이던 국물은 안 먹잖아. 근데 여기 먹으니까 이게 한약향이 막 나면서 그게 훨씬 부드러워. 요 작은 마을에서는 아마 큰 행사는 여기서 다 하는 것 같거든. 한식 뷔페 같이 돼 있어서 많은 메뉴를 경험할 수
있지. 태국식 족발을 먹어보고 싶다. 그러면 태국의 북쪽 치앙다오를 방문해 보길 바래. 아,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맛집 리뷰를 해봤고, 뭐 이쁜 카메라 들고 사진 팡팡 찍는 뭐 그런 건 아니었다 보니까 미안해. 그래도 태국 전역에 있는 맛집이니까 얼마나 신선해, 그치? 이제 트타테일도 많이 왔어. 20개 편집 더하면 시리즈 끝나는데 그 전에 빨리빨리도 구독하자. 그럼 갈게. 난 땡보야. 니 구조 살대? 니 구조 살대? 어. 니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알림 설정도 하고 댓글도 달지. 어, 니 구조 달대. 니 구조 달대? 어. 아, 니는 구조 달대.